안녕하세요. 요즘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색소평을 이제 건강에 관한 책들을 한 서너 권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110번째 책입니다만은 내 마음대로 달에 마시는 건강약재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신재용 그 한의사 선생님이 쓴 건데요. 예전에 뭐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시고 그랬죠. 근데 이분은 이제 여기서 다섯 가지 이제 항목으로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이 약재료들을 달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간단간단히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약초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달여 마실 수 있는 그런 책을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썼 어떤 이글 중에서 서문에서 이런 그 서문이 있습니다. 옛날 한 임금이 천하 명마를 얻고 싶은 마음에 말을 잘하는 마부에게 천금을 주면서 좋은 말을 사가지고 오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마부가 가서 이제 말뼈다귀를 이렇게 사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화가 많이 났는데 그는 임금님이 좋은 말을 위해서 말뼈다귀를 산다고 하면 아마 좋은 명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팔려고 하면서 가져올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국 책에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이야기가 이제 선종괴시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만들어낸 것이죠. 건강을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랍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천금이 들거나 희한한 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할수 있는 작은 실천, 손쉬운 방법에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응용하여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수 있는 약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걸림지간 만성 질병과 각종 성인병, 감기나 설사, 위장병, 기미 같은 흔한 질병을 집에서 손쉽게 치료할 수 있는 약재들이 많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곳에서는 129가지의 선별을 해서 체질이나 증세에 따라 집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까칠해진 여성의 피부를 가꾸는데 정력을 기르는데 성장을 촉진하고 노화를 방지하는데 효용을 발휘하는 여러 약재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서문을 썼는데요. 제 1장에서는 여성을 아름답게 하는 만드는 이 약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재를 소개하면서 그이 앞부분에 이제 그 병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 증상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뒤에 약재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손쉽게 이렇게 볼 수, 구하고 또할수 있는 그런 약재입니다. 첫 번째는 변비를 고치는 여성의 필수는 당귀다. 두 번째 까칠한 겨울철 피부를 매끄럽게 가꿔주는 이의지가 있고요. 세 번째 생리통 요통을 먹게 하는 목통이 있고요. 네 번째 여성들에 대하여 효능이 뛰어난 접시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임신 부종에 효능이 있는 동유좌. 여섯 번째 유산을 막고 태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죽순. 일곱 번째 대나무에 얽힌 이야기들. 일곱 번째, 히스테리를 가라앉히는 두부의 화합의 묘약 디추. 눈앞이 아찔하고 시력이 떨어질 때는 여정자가 최고. 신경통이나 관절염에 좋은 쑥. 산모의 젖을 잘 돌게 하는 천화분. 의욕을 꺾고 마는 우울증을 다스리는 화판피. 비타민C가 풍부하여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감잎. 몸무게를 줄여주는 뽕나무까지. 소변이 시원치 못하고 몸이 부을 때는 택사, 골다공증을 막는 미용제 미역, 월경불순 간기능 증강에 착약이 좋다고 하네요. 임신이 되도록 돕는 향부자, 변비 치료와 자양강장에는 호마 참깨라고 하는 것이죠. 위암이나 자궁암의 효과가 뛰어난 마륵, 부인병에 좋은 새무릎치기. 지레의 수축력을 높여주는 토란, 젖을 잘 나오게 해주는 회양, 불감증 치료에 좋은 황정, 산모의 피를 맑게 해주는 잇꽃, 자궁출혈이나 체질에 좋은 쇠뜨기, 유선염, 류마티스에 좋은 수선화뿌리, 불면증 치료에 좋은 치자, 월경통을 없애고 불임증을 치료해주는 이 익모초, 자궁출혈을 먹게 하는 달래,
원기를 더해주는 미나리, 두통과 어지럼증의 천궁,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제조, 이렇게 방법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책을 써놨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참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재의 참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2장에서는요, 남성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약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정액 분비를 촉진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음양곽, 성기능 쇠퇴하여 발기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쇠양, 몽종과 조류증을 치료하는 다스리는 웬지, 정력을 보강하는 엉겅퀴, 술독을 풀고 모든 마비를 다스리는 칙, 술독을 푸는 데는 효과가 좋은 오매, 숙취를 막아주는 오이, 니코틴 중독을 풀어주는 검정콩, 스태미너를 길러주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자시제,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당뇨병 치료제, 가시오갈피, 당뇨병과 고혈압이 좋은 얼룩조리떼,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시호, 향채 생산력과 명령력을 키워주는 동충하초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예, 하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쭉 이렇게 책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3장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튼튼하고 영리하게 만드는 약재가 있답니다. 성장을 촉진하는 마른 기침을 가라앉히는 녹용, 경기를 다스리는 우황, 어지럼증을 가라앉히는 천마, 깜짝깜짝 놀라는 어린이를 진정시키는 조구 등, 충치를 예방해주는 가지, 여드름 치료에 좋은 쇠비름, 알레르기와 비염에는 목단, 가래와 기침을 삭히는 머이, 두통을 말끔히 가라앉히는 국화, 졸음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오미자차와 녹차, 지구력을 길러주는 피로회복 음료, 황년의 독탕 등의 방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에는 노후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드는 약재에 대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이렇게 눈이 들어와 확 띄었습니다. 쇠약해진 몸의 기운을 복돋우는 구기자, 관절염을 치료해주는 적골목, 피로를 풀어주는 진시황제 불로초 명일엽, 소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오가피, 소화를 촉진하고 설사를 먹게 하는 마, 가래를 삭히는 질경, 도라지죠. 길경, 도라지입니다. 흰 머리를 검게 하는 하수오, 신경통을 다스리는 계지, 두통을 가라앉히고 중풍을 막는 방풍, 풍을 없애주는 백강잠, 중풍의 약이 되는 명아주, 장을 튼튼히 만들어주는 박하, 감기를 치료하고 구역질을 먹게 하는 부추, 피곤하고 침침한 눈의 결명자, 종기를 삭히는 석이, 감기와 구토증에 좋은 생강, 노화를 방지하고 동맥경화증을 치료하는 두충, 높은 혈압을 조절해주는 오동잎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5장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쳐주는 약재에 대해서 이 질병을 소개하고 그 좋은 약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경성 위통의 효과가 뛰어난 현오색, 복부암의 효과가 좋은 무이, 항암 치료로 각광받는 산두근, 유기양의 명약 목면금피, 기적의 항암제 백화사설초, 근육통을 푸는 데는 모가가 최고, 위산가다에 좋은 용담, 방광염 요도염에 효과가 좋은 으름, 지혈제나 인후제를 쓰는 부들, 만성위장병에 좋은 삽주, 결막염에 좋은 쓴풀, 악성종양을 아물게 하는 인동, 신경통 치료에는 자작나무, 급성신장염에 좋은 차나무, 근육통을 치료하는 꿀, 꿀이 놀라운 작용, 진짜 꿀과 가짜 꿀의 구별법, 소화를 돕고 혈압을 다스리는 연꽃 씨인 연자, 연자 속에 난 싹 연의와 연잎, 연근을 뛰어난 지혈제, 감기 몸살에는 배추뿌리, 나도 모르게 흐르는 도둑담에는 황기, 산성 체질을 개선하는 만성 동치약 인삼 가공의 문제점, 봄철 빈혈에는 포공염, 민들레입니다. 붉고 탁한 소변에 육종룡, 손발을 따뜻하게 만드는 오두천원 부자, 오한에 드는 감기의 자소,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는 차전초, 질경이죠. 붉은 소변에 단단한 대변을 치료하는 영교, 만성비염이나 축농증에는 신이포, 목련 꽃봉오리입니다.
폐기해와 폐암을 다스리는 어성초, 만성기관지염, 호흡기관을 물리치는 영지, 입맛을 노두고 설사를 먹게 하는 염교, 염증을 가라앉히고 황균작용도 하는 알로에, 고혈압과 뇌졸중에 좋은 유자,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밤, 폐기력 환자에게 좋은 맹문동, 감기 기침 편도선염에 좋은 우방, 우엉씨죠. 방광과 결석과 암세포를 녹이는 율무, 고혈압을 비롯한 성인병의 약에 되는 녹두, 녹두가 참 좋은 것이죠. 당뇨병을 치료하는 완두, 천식의 야맹증에는 은행, 류마티즘이나 동상을 누그러뜨리는 파, 협심증과 장질환에 좋은 산사자, 신장염에 효과가 좋은 반변년, 만성인후염에 시달리는 때는 나항과, 위를 튼튼하게 하고 가래를 없애주는 더덕, 임질에 좋은 동백나무, 고혈압, 당뇨병, 신경통, 치료제인 두릅나무, 식중독에 효과가 뛰어난 박, 인후염에 좋은 바나, 위암에 특효가 있다고 알려진 번행초, 신경쇠약을 다스리고 기침을 가라앉히는 백합, 오십견을 가라앉히는 천남성, 변비를 없애고 급체를 내리는 피마자, 폐기력 치료에 좋은 한울타리, 입내를 없애고 더위를 물리치는 이 향유가 있고, 위경련이나 유계양 통증을 가라앉히는 감초, 피부병을 치료하고 가려움을 가라앉히는 고삼, 무좀과 이장병을 다스리는 산초, 관절염과 신장병에 효염이 있는 영실, 고혈압을 예방하고 파상풍을 치료하는 해하나무, 무더위를 물리치는 차에 대해서 신경성 위장병 작약 감조차, 참기 힘든 두통을 가라앉히는 궁지차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약재를 뒤편에 부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약재 고르는 법에 대해서 올바른 약재 손질과 보관, 약재를 제대로 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 뒤편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이렇게 구입해 보시면 하여튼 가정보감으로서 놔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즘 너무나 이 양약에 대해서 많은 걸 이렇게 이제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 한약의 약초를 갖다가 이렇게 구해서 달여서 먹는 거, 이건 이 사람 인체에 해도 없고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권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